지난해 2월 13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1년 뒤인 올해 2022년 3월 16일에도 역시 동북지역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지진은 작년에는 규모 7.3이었고 올해는 규모 7.4로 거의 비슷한 규모와 두 지진의 위치가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또한 2022년의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은 이 진원의 깊이가 57km에서 발생했고, 이 작년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이 진원의 깊이가 해저 55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작년과 올해 약 1년의 시간차로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며, 올해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하여 단층이 1년이 흐른 지금 파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지진 이후로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겐에서는 아직도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입니다. 오늘 4월 3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오후 5시 현재 세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미야기현에서도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현재 벌써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만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3월 31일에 관동지역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7의 강진 이후에 계속하여 인근 주민들이 땅올림 현상이 있다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SNS상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4월 1일에는 치바현 앞에 옆에 이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0의 지진과 4월 2일에는 이바라키현 이번에는 북부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오후 3시 21분에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 다마시 동부에서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최근 관동지역의 지진원 출현과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가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매우 불안한 4월 3일 오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